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항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5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대한항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한항공 정말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되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자, 화물로 이제 틉니다. 화물로 만약에 이제 틀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 화물이 이제 많은 거를 차지할 수는 없고 여전히 매출폭 많이 줄어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1조 12조 정도 됐어요 매출이. 근데 이제 7조 정도로 좀 많이 급감을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화물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백신 있잖아요, 백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백신 화물 운송을 이제 대한항공이 맡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숨통 좀 트이는 이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늘길이 다 막혔잖아요. 근데 화물은 나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로 주력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주입이 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탈출되려는 기미가 점점 더 보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나아지겠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 그리고 못 하다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못 하겠다가 하게 되면 또 이제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 상승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하면 이제 보실 때 주의할 게, 여기 단기 순이익이 코로나가 없을 때도 이렇게 좀 적자가 많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이제 항로가 있잖아요. 그런 항로도 함부로 이제 못 닫아요. 그냥 계속 굴린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정부 보조금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적자가 적자는 아니다, 적자만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인수하기로 이제 결정돼서 그 규모의 경제를 실시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당장 수급적, 저 기술적 분석 보자면 요거 전고점 35,400원 살짝 좀 터치해 주려고 35,100원까지 갔어요. 이건 사실상 터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터치했다가 요때 이제 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방 압력 좀 많이 받을 거예요. 하방 압력을 받다가 지지선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수급세가 계속 올라와 준다면 요걸 돌파할 거고, 그러면 이 저항선이 돌파되니까 이 저항선이 곧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만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대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이 이 고점대를 소화해낸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살짝 좀 올라가, 물론 이제 주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긴 합니다. 몇 년 전 차트 이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17,500원 선까지만 딱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분봉으로 상황 보시면 오늘 그래도 장초에 수급 많이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장초에 수급 많이 들어오다가 그거 들어온 것만큼 계속 들어오진 못하고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때 이제 수익 실현한 사람들도 이제 팔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 매매 들어갔다가 아 이거 아닌갑다 이제 팔고 나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팔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 꽂은 거고요. 그 뒤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마무리가 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5일선을 한번 터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터치가 이격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한번 또 수렴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짤막하게 보고 회사 전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사업과 화물사업, 그리고 항공우주사업도 영위 중인 회사고요. 국내 경쟁 3사 대비 국제여객 점유율이 3사 중에 21%,
국제 화물 점유율 35%에 달하는 회사예요. 아시아나 이제 인수하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 한국 공항이나 한진 정보통신 같은 여러 종속 회사를 보유 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공항을 이제 공항에서 이제 여객기 운영하면서 사용 그러니까 좀 필요한 일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알짜배기죠. 자기들이 다 먹겠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자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다 보세요. 다 마이너스죠. 2019년 대비 20년 전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년도 소비 지출 금액 비율이 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정말 어렵죠.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좀 이제 적자가 많이 되는데 환차에 따른 이제 외화 환산 손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적자가 좀 계속 유지되는 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로를 도난되는 항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정부 보증금 받아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백신 보시면 백신 보급이나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가시화 되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렇고요. 네, 지금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늘길도 다시 열리고 대한항공의 실적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그 종목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주세요. 그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누르시면 요 아랫부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요 왼쪽에 보시는 스마트폰 화면처럼 이렇게 나와서 채팅 참여하기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 분께서 아주 성실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